베이비 부머들이 있고 평년 내지는 출생자 숫자가 적은 연도가 있으면 베이비 부머들은 참 인생을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 70년대나 80년대 우리나라의 흉악범죄를 보면은 20대, 적어도 20대들이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범인 경향이 많고,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었는데, 쭉 시간이 가면은 흉악범죄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초범일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 대신에 3범 이상인 사람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계속 올라가요. 80년대에 초범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흉악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때 20세 초중반이면 태어난 연도가 60년, 58년 이럴 때죠. 그때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범죄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연령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네, 김도활 교수의 사소한 경제사. 매우 사소한 것들이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로 매주 저희를 매혹시키고 있는 분이죠. 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이 프로고요. 저는 여도훈 앵커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 명지대학교 김도활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활입니다. 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야, 아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경제가 이런 건 줄 알았더라면 나는 진작 경제를 전공했을 것이다.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경제 얘기 그리고 예. 정말 이게 경제랑 연관이 있나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재밌게 또 연관시켜서 풀어주셔가지고 예. 이게 보고 듣다 보면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인문학책 필요 없습니다. 요즘 책이, 필요 없습니다. 책이 그래서 안 팔려요. 큰일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을 네.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걸 또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으로 한번 나오면 또 글로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가 제가 요거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진짜? 네, 오늘 주제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주제는 운입니다. 운. 네. 운치 기자. 럭. 럭. 예. 팔자. 운명. 그렇죠. 주술. 저도 처음에 써놓고 봤을 때는 이걸 그냥 포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럭도 있네요. 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먼저 운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의.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운과 경제와의 어떤 관계. 관계를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운이 뭘까요? 운. 예. 운. 하늘에서 내려주는. 운. 아, 그런 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정해진 예. 뭔가 정해졌지만 네. 우리는 알 수 없는. 네네. 네. 그럼 태어나 보니 아빠가 정주영. 그런 거죠. 뭐 이런 예, 거. 예, 네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예. 바꿀 수 없는 네. 내 힘으로.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주제 자체를 뭐 계속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가 있고 네. 조금 더 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예.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그렇게 된 예, 거. 우리는 그런 거를 보통 자의성이라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정됐는데 나 이 운이 싫어라고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예, 네. 이거 어떤 면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절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네. 골프장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처음 가봤던 시절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갔더니 젠장 예쁜 연못이 있더군요. 거기에 오리들이 진짜 저는 그 오리가 물 위에 예쁘게 떠다니는 한가로운 모습을 그림으로만 봤거든요. 거기에 그게 펼쳐지더군요. 아, 예. 그래서 같이 갔던 캐디님한테 네. 저 오리는 여기서만 삽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만 산대요. 오. 내가 여기서 캐디한 지 4년 됐는데 4년 전에도 있었대. 태어나 보니까 보금자리가 골프장이었던 거죠, 저 오리는. 그날 재미있게 골프를 치고 저희는 저녁을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그 오리고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니까 태어나보니까 오리 사육장이었던 거예요. 그 오리는 그렇죠. 한 두 달 살다가 잡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지? 우리 운명
그런 거죠. 예. 그 골프장에 그 오리가 무슨 노력을 했길래.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는 골프장에서 유유히 수영하고 있는 오리가 됐고 된 그렇죠. 거죠. 또 다른 오리는 이프로님의 뱃속으로 들어간 건데 너무 잔인한데 몰라 뭐 뭐가 더 행복했는지까지야 생각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오리처럼 세상의 많은 것은 운으로 결정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보니 야 운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거를 고치려고 뭘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갈등이 벌어지고 전쟁도 벌어지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예. 네. 오리들끼리 야 골프장 연못에 있는 오리 나와 일로 와봐. 나랑 한판 붙어. 사육장 있는 오리가.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싸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 갑자기 철학. 갑자기 그 우리들이 갑자기 슬퍼지고 막 얘기 더 못 읽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자의성이나 절대성 말고도 사실 이 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와 관련된 그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알고 싶은 그렇죠. 미래. 자의적으로 결정됐는데 이걸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삶이 그걸로 규정돼 버리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규정될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오늘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로또가 터진 것이 평생토록 내가 부자로 사는 운명이 결정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것과 자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정하고 나면 방금 전에 이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은 그 운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늘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걸 극복을 하든 좀 미리 알아서 어떻게 이용을 해보건 막 이제 이러려고 하는 그렇죠. 생각들을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나에게 운이 오려면 뭐 내가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 나는 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미래를 먼저 알면 내가 좀 삶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알려고 존경합니다. 예, 알고 싶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예, 일단 좀 알아야 바꾸든 말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법사님을 찾아간다든가. 표현을 점성술사, 아, 점성술사, 예. 우리나라에는, 예언자.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좀 다른 직업으로 네네. 표현을 해주시면 정치적 논란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점집을 간다든가, 뭐 사주를 본다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절대적으로 규정된 거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 궁금해. 거죠.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운을 미리 알고 나면 내가 이거를 고친다라든가 원래 위험한 건 또 맞춘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뭐 조심해라 그러면 그렇죠.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렇죠 여름에 물가에 어떻게 안 가 욕조에 물만 받아도 그게 물가인데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예 그냥 말 나온 김에 여쭤봅시다 여도훈 앵커님은 운명이 정해진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그런 건 없다고 믿으세요? 아 근데 이게 좀 반반이에요. 어떨 때는 좀 정해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 이거는 그런 건 없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픽하는 그런 성격. 아, 내가 잘 되는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안 되는 건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세상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근데 되게 아니다. 건강한 사고방식이네요.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건 이건 정해진 거니까 피할 수 없고 좀 어려운 일은 이건 내가 뭐 정해진 거 아니고 이거는 야. 금방 사라질 거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 아, 갑자기 여행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제 세계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해요. 네. 세계관 바로 제가 주입시켰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운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들이 발전시킨 여러 가지 뭐 기술이랄까 그 지식이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 네 개의 기둥이 뭐냐면은 태어난 해, 월, 일, 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보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저 서양에서는 점성술이라는 형태로 별자리라는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한 그 이쪽에 태어난 시점에 대한 정보와 인간의 운명 간에 그 뭐 수학적 표현을 빌면 함수 관계가 있다. 이런 거면은 이렇게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막 설명하려는 수많은 이론 체계와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주역이라든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네. 그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힘을 갖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사주를 보는 건 아닌데 사람이 태어난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도 많이 그 생각하는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고 하는 건 정확한 해. 날과 시까지는 아니지만 1872년이냐 그렇죠. 1945년이냐 그렇죠. 2017년이냐 그렇죠. 에 따라서는 많이 변한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아주 두리뭉실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태어나는 거냐 이후에 태어나는 거냐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그 순간에 생존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요. 아, 의학의 발달 여부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거든요. 3명 중에 1명. 네. 그리고 그런데 요즘은 뭐 99%가 99% 이상이 생존을 하죠. 네. 일단 생존을 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큰 틀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보더라도 뭐 우리가 1950년대에 태어났느냐 60년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체계화했던 논리로 제시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경제학자인 리차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제 리차드 이스털린이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이제 Birth and Fortune, 출생과 운명이라고 하는 뭐 이걸 가설로도 부르고 원래는 책 제목이었는데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책이 다루는 건 그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있고 네. 그냥 평년 내지는 출생자 숫자가 적은 연도가 있으면 네. 베이비 부모들은 참 인생을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다. 살아왔죠. 그렇게.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베이비 부모 아니시잖아요.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딱 직전, 직후 아니 나이가. 제가 태어날 때 같은 동료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네. 거의 단군 일의 최대 수준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그렇죠. 요즘에는 네. 30만도 안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전으로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 후로도 많지 않았고 학급에 한 80명 막 이렇게 수업 듣는 예. 뭐 저는 72번까지 있었습니다. 반에. 그렇죠. 오전반, 오후반 당연히 있었고. 네. 네. 그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해가 대략 한 57년, 58년 그때를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가장 많이 태어난 그 사람들이 부모가 될 때가 다시 피크가 오는 이제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되죠. 그렇지. 엄마들도 많으니까 네네. 많이 또 낳겠죠. 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는 뭐 하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변동이 이렇게 경기 변동처럼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 57년 8년생들이 나이가 한 서른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시점이 한 87년 88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 형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예. 그 후에 20년 뒤에 또 다시 그렇죠. 인구가 예. 또 그 시기에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서 그 57년 58년생들이 네. 이렇게 사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분들 뭐 저 58년 그때 기구한 운명 뭐 네네 그런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들어갈 때 뭐 이럴 때는 정말
바글바글바글한 거죠.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대략 고등학교 다닐 때가 언제냐 하면은 75년, 76년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게 딱 고해가 아니라 그 앞뒤로 해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 들어갈 때부터 과밀학급 거기에다 2부제 심지어는 3부제 막 이렇게 저 있을 때만 해도 2부제가 굉장히 서울 같은 데는 뭐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럼, 있었어요. 예. 아침반. 그렇죠.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도 다 따로 있었는데 별도로 같은 건물을 쓰니까 주간 고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청소 잘해놓고 가지 않으면 야간 고등학교 3학년 형이 혼내요. 야 여기 청소 누가 했어? 이러면 주간 1학년 오라 그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예. 내가 학교하고 나서 왜 다른 사람이 내 책상에서 공부를 해?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괴로운데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임금도 낮아지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세대는 평생토록 너무 힘들었고 예,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 벌스 앤 포춘이라고 하는 그 이 가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나중에 죽을 때 간호사도 모자라요. 아니, 내 동료들이 같이 지금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명 태어난 내 동료들이. 평생 힘드네요. 그러면 평생. 입원도 못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경제학에서 보면은 멜서스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변형한 가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마스 멜서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아버지뻘에 해당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이제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명한 가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멜서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원이 농업 사회를 생각하면 땅이 고정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률이 상승을 하고 사망률이 상승하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돼서 좀 살만해지면 또 살만해지니까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다든가 사망률이 낮아서 또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자원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힘이 요즘처럼 아이들을 안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뭐 계속 낳고 이런 상황에서는 인구 압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차드 이스털린의 그런 그 저 출생과 운명이라는 가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시간 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도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듣기에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검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통계 시리즈가 이렇게 좀 길게 있으면 실제로 그런지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세대라고 하는 건 한 30년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가설을 이야기 테스트할 만큼 관측치를 많이 얻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은 되는데 정말로 그런지 이제 이런 거는 알기는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뭐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연도별로 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다 보면 재밌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범죄는 뭐 수많은 종류의 범죄가 있지만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그 좀 질이 나쁜 범죄를 보통은 이제 강력 범죄하고 이제 흉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그냥 줄여서 흉악 범죄라고 부르는데 흉악 범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제 정말로 사람의 목숨에 혹은 사람 신체에 정말로 심각한 그 위해를 가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흉악 범죄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초만 해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80년이다 그러면 이 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초범들이에요. 그리고 재범이나 산범의 숫자는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 예를 들어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려면 예.
힘이 세야 되기도 하고 좀 판단력이 미숙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1970년대나 80년대 우리나라의 흉악범죄를 보면은 20대 뭐 1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대들이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범인 경향이 많고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18살인데 3범이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쭉 시간이 가면은 흉악범죄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초범일 확률이 점점 낮아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대신에 재범인 거는 좀 평평한데 3범 이상인 사람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계속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더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뭘까? 80년대 초범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또 저질러 재범을 이제 흉악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70년대 80년대 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이 코호트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칠생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이때 20세 초중반이면 태어난 연도가 60년 58년 이럴 때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이건 가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범죄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연령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그 연령대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연령대가 있는 거죠. 이게 딱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한 1, 20년 있다가 그러네요. 출소하고 그런 게 그럴 확률이 굉장히 거잖아요. 높은 어떤 나이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왜 이 연령대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냐 그 따져보면 1960년생 중에는 3% 정도가 흉악범 범죄자라면 1970년이나 80년대에는 없지는 않으나 그 비율이 매우 낮다. 낮아.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 것 같단 말이죠. 그걸 시사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거를 뭐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뭔가 저주받은 세대 이런 그런 느낌인가? 게, 예.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팍팍하니까 범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고 그런 예. 들어가서 근데 삶이 나와서. 팍팍한 건 2005년생인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되게 팍팍하대. 또 그들은 그들만의 또 경쟁과 노고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가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그런 가설과 빗대어서 보면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뭐 주제는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론이라는 것도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Birth and Fortune 가설이라든가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뭔가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세대는 뭐 저 교실에 70명이 있던 세대였는데 이게 20명이 되었고 뭐 그때는 뭐 무슨 교육 정책이 뭐였고 결국에 가서는 이 세대론이라는 것도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있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그러시는 너는 지금 세대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네네. 막상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2005년생 아드님처럼 지금도 힘들거든요. 네. 그 아이들은 또 2025년생 같은 너네 그렇죠. 감사한 줄 알아 이럴 거예요. 예. 과거부터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우리 뭐 58년 개띠 이런 것처럼 전체 역사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뭐 있었던 세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혹은 너무 좋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또 좀 다를 수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50년대 60년대가 미국의 황금기라고 보통 부르죠. 그때는 네. 정말 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족했던 뭐 이런 시대가 있었고 뭐 그런 시대를 젊은 시기에 뭐 이렇게 보낸 사람들 반대로 뭐 80년대 미국 경제는 정말
최악이었던 상태였는데 뭐 그런 때 젊은 생활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네. 뭐 우리나라로 오더라도 뭐 고도 성장기에 맨날 학교 가서 뭐 저 선생님들이 뭐 쥐꼬리 저 잡아와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쥐꼬리 얘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쥐꼬리는 안 잡아봤어요. 예. B라는 주소 봤습니다. B랑. 예. 예. 뭐 이제 쥐꼬리를 잡아오는 게 숙제가 있었어요? 아, 저도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도 저거 있대. 저 쥐 많을 때. 어, 쌀 저거하고 그래서 쥐잡기 운동. 예. 뭐 이런 거 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숙제였어요? 네. 뭐 그러던 세대와 뭐 교실에서 요즘처럼 20명이 이제 저 조만간 한 교실에 있는 학생 숫자가 20명보다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당연히 다르죠.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대론이라고 하는 거는 늘 논란이 되는데 뭐 MZ세대니 뭐 X세대니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그 세대가 어떻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다. 라고 하는 거는 참 뭐 이렇게 잘 정의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론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긴 굉장히 쉬운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기업에서 실제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요즘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 이런 걸 또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다. 세대론이라는 것도 그만큼. 그런데 저는 그게 뭔가 그 자라는 과정에서 접하는 문화적인 환경? 네네.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 줄 알았더니 네. 아예 연도로 결정되는 거면 그건 출생 시에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브로드한 좀 넓은 뭐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세대 정도 한 30년 정도를 놓고 뭐 사람들의 인생이 다른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보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네. 앞으로 이때 저 태어나든가 이때 고등학교를 다녔던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이런 걸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스페인 독감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1918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대규모의 그 전염병들 중에 하나가 이 1918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죠. 네. 이 스페인 독감은 사실은 스페인에서 생긴 게 아닌데 이름이 잘못 붙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뭐 어디서 생겨났느냐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쵸. 논란이 되고 이런 차원도 아니고 스페인에서 원래 생긴 게 아니고 미국에서 생긴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생겼는데 이때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생겼죠. 그렇죠. 진짜 이상하다. 네, 미국에서 그 독감이 생겼는데 그 독감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1918년에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죠. 그 전까지는 중립국이었다가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유럽으로 가는데 배 안에서 이제 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훈련병들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어허. 그냥 보통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약 먹고 뭐 이러고 배를 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걸리고 그렇겠죠. 막 이런 일이 생겼다가 그래서 유럽에 이제 미군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 막 병이 퍼지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전쟁 당사국들은 언론을 많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스페인이 중립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독감이 막 창궐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제일 신문에 많이 났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독감이 창궐하네 이러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다른 데서는 거죠. 뉴스가 없고 스페인에서만 그렇죠. 뉴스가 나오니까 스페인에서만 그런 게 생기나 보다 그렇다. 이렇게 예, 예. 그게 이제 보통 왜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독감이 발발하고 있다는 건 요란하게 떠벌린 죄가 있군요. 아, 그렇죠. 스페인. 아무튼 1918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920년 정도까지 한 2년 가까이 사이에 뭐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5천만 명 이상, 뭐 좀 더 많이는 뭐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독감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당시에 인구가 대략 한 뭐 17억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인구의 뭐 한 3-4%가 죽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코로나 이 저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었던 그런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요즘 통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인원이 천만 명 정도를 그 많이 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 통계를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넘어서 80억으로 가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런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망자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저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운명이 참 기구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인 독감을 20대에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50대 맞이한, 50대 맞이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한 살 때 맞이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사망을 했고 뭐 널리 알려진 일종의 음모론 내지는 흑 좀 이런 음모론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평화 조약을 베르사유에서 맺기 위해서 베르사유로 갈 때 그때 원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는 일종의 좀 근거 없는 스페인 독감? 예. 스페인 독감이야. 죄송합니다. 자꾸 코로나로 예. 네.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라는 네. 그래도 우리는 스페인 독감으로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가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조약이 굉장히 엉망이 되고 그게 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됐다라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루머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하긴 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그 원래 외교학을 전공한 학자였고 예. 전 세계 그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연합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주도를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했다는 거죠. 예. 베르사유 조약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몸이 많이 아파. 네, 좀 그게 이유인데 그럼 왜 몸이 아팠을까? 그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가 큰데 이게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주장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 예.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재난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면 뭐 마스크도 쓰고 뭐 좀 사람들도 덜 만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좀 대책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렇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큰 충격을 받는 게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1919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막 퍼질 때 태아였던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더글라스 알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떨까요? 여기에 보시는 거는 그 1918년부터 해서 1918년에 이제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사산율,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제 사망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전체 아이들 중에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스페인 독감이 그 1918년에 막 확산이 되면서 겨울에 이렇게 창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사산율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패턴을 가졌는데 그 10월, 9월, 10월이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산율이 올라갔다. 그만큼 산모가 감염됐구나. 산모가 예, 감염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열 때문에 태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이 산모가 지나치게 큰 열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이 발육에 이제 태아일 때 발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에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고 그 가설이 실제로 그런지를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네,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이 더글라스 알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1960년에
그러니까 1918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략 나이가 30 정도가 됐을 때 예. 인생에서 이제 대략 뭐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성됐을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예. 1960년에 미국의 그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1919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1918년에 저 충격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1919년에 주로 태어났을 텐데 예. 그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과 1919년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중졸이냐 고졸이냐 뭐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랬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 19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1912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뭐 9년, 10년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대략 평균적인 뭐 이런 정도의 그 학교 다닌 연령이 나오고 이게 이제 미국이 계속 발전을 하고 학교를 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이게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죠. 예. 그런데 1919년에는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하라 뚝 떨어지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임의로 100명을 뽑았을 때 그 중에 다른 연도에는 뭐 이 정도 학교를 가고 이 정도 학교를 가고 이렇게 쭉 있다가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에는 갑자기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간 사람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신기하네요. 신체 발육에 뭔가 문제가 생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네. 역시 이제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그 동일한 인구 집단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이것이 1919년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코로나 바이 아 저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학교를 못 간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신체 장애가 생긴다든가 하는 거는 그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토록 이제 그쵸.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소득 수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걸 해보는데 보면은 평생토록 그런 그 악영향이 시달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가 하필 191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그런 위험을 더 무릅써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다. 예, 그 경제학에서는 뭐 좀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만 태아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태아일 때 그 받은 뭐 그게 그 예, 부모가 이 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태교, 예, 태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태교하는 그렇죠. 엄마가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태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널리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잠깐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네. 19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렇지만 네. 1918년이나 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건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만 한 살이나 두 살인 녀석들이라고요. 네네. 얘네들도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뱃속에 있었던 녀석들만 저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한 살짜리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건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갑자기 태교의 중요성이 확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그 스페인 독감 말고도 그 해에만 유독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하필 그 해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이 이렇게 좀 우울해진달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우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같은 경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한국 전쟁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전쟁이 북한의 침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1953년 7월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전투가 막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첫 9개월 정도거든요. 예, 1950년 예. 6월부터 해서 이제 막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수복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군이 이제 그 남한에 와서 막 전쟁을 한 거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일사후퇴라는 걸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수복이 되고 한 것이 끝나는 것이 대략 한 1951년 3월이라고 한다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저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서울의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곳들에 살았던 산모들은 스트레스가 예, 매우 그 스트레스 받았겠지. 비슷한 스트레스를 태아들이 받았을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가 분석을 한 결과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결과인데 뭐 앞서 보여드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결과입니다. 뚝 떨어지네요. 예, 그 학령 그러니까 몇 년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 남성의 경우 이 빨간 것이 남성인데 역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다가 5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푹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을 보게 되면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 이 빨간 점이 전문직인데 전문직을 가진 각 연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쭉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데 1951년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팍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1951년은 어떻고 53년은 어떻고 55년은 어떻느냐는 것까지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 해에 그냥 태어났는데 그 해에 있었던 큰 사건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주제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지금의 코로나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한 그 영향으로 앞으로 이 보여주셨던 이런 흐름이 또 향후에 20년 뒤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또 데이터들로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뭐 꼭 경제학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때 태어난 사람들 혹은 이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 뭐 그래서 대면 수업을 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삶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걸 연구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정보를 얻기 위한 뭐 그런 맥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사실 지금 아이들이 마스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끼잖아요. 예. 산소 공급이 사실 잘 안 돼서 이게 뭔가 발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사실 좀 되고 1, 2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이 2년 동안 학교를 잘 못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걱정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운을 결정하는 태어난 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는데 제가 아까 저거 자꾸 저렇게 노려봤던 이유는 6.25가 1950년 6월 말이니까 7월부터 고생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에 태아였던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태어나는데 그 7, 8, 9, 10, 11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생각은 2부 때 말씀을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기주제에 빠져들지? 예, 2부에 오겠습니다.